여기는 수국동산입니다. 수국동산에 올라오면 이렇게 바다 경치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압을 하며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한번 놀러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곳은 저구에 있는 수국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은혜가 있고 이것을 아는 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살아갈 때 나의 욕심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까? 나만 찾기 때문에 서로 대모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되는 것은 나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비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